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국내 금융사들이요, 해외에 부동산을 투자한 자금이 지난해 6월 말 현재 55조 8천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4조 원가량이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지금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공실률 급증으로요, 미국과 유럽들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권들이 투자한 손실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은요, 무려 20%에 육박했습니다. 아마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15%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금융당국은요, 금융권 등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그 비율이 금융권 총 전체 자산 중에 0.8%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안심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지금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가지고 지금 수천억 원대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민연금기금 공제회 등 기관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도 상당해 부실이 현실화되게 되면 금융 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입니다. NYCB인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와 일본 아오조라 은행 그리고 해외 중소형 은행들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 여파로 그 은행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신용등급 강등 상태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등으로 전염되면서 금융위기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했다는 경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사와 당국이 해외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큰 문제는요,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원금 손실 현실화를 눈앞에 뒀다는 점입니다. 당장 올해 4,365억 원을 포함해 202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공모 펀드 규모가 8,800억 원가량인데요. 주요 펀드 수익률이 최근에 마이너스 15%에서 많게는 80%대까지 추락한 탓입니다. 일부 펀드들이 만기를 연장하며 손실 확정을 미루고 있지만 해외 상업용 부동산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 손실은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해외 부동산 공모 펀드에 자금이 묶인 개인 투자자 2만 3천 명이 넘고요.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어 제2의 홍콩발, 즉 금융 투자 상품인 주가 연계 증권, 즉 ELS가 되겠죠. ELS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당국은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해외 부동산 사업장 현황과 개인들의 투자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부실 전염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